산이라서 금강산하고 산세가 똑같아요. 금강산 봉우리가 몇 봉우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1만 2천 봉. 근데 알파가 오메가만큼도 중요하잖아요. 그 1만 2천 봉다 몰라도 제 1봉만큼은 좀 한번 가볼 마음 없습니까? 예. 금강산 제 1봉이 여기 백퇴된 힐링센터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 저쪽 미시령을 타고 오다 보면은 미시령 남쪽으로는 설악산이고 미시령 북쪽으로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분 거리에 가보면 큰절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붙어 있는가면은 하 금강산 화암사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뒷산이 거기서부터 1봉, 2봉 시작이 되는데 제 1봉, 신선봉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 지금은 5봉까지 있습니다. 금강산 5봉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되면은 금강산 제 1봉 올라가서 여기 울산바위를 보지요. 거기 신선대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울산바위의 뒷모습을 보는데 얘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예뻐요. 그 계곡 넘어서 딱 보고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지내기 위해서 이 설악산을 찾는 계절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1박 2일로 왔다 가요. 왔다 가느라고 고생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몇날 며칠 그냥 밥도 안 해먹고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거기다 또 마사지까지 받고 막 찜질도 하고 또뭐 발찜질도 하고 정말 옛날에 황제도 그런 대접은 못 받았을 텐데 아마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뽑혀서 여기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아, 이왕이면 뭐 신앙을 해도 복을 많이 받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절대 신들이 있는데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나가다가 살짝 복 받아라 한번 정도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팔중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여덟 가지 복이 무엇인지 팔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직접 육성으로 가르쳐 주신 팔복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 여덟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보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천국 헌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야 되듯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여덟 가지 천국헌법만큼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좀 암기까지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면은 이 천국헌법 팔복 요렇게만 하면은 여덟 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면은 구십 먹은 할머니도 암송할 수 있어요. 암송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신경 써서 들어보시고 암기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책 펼칠 때만 복을 받지 말고 암송하면은 설악산 올라갈 때도 읽으면 팔복이 쏟아질 거예요. 또 바닷가 해변에서 맨발 걷기 할 때도 머릿속에다가 기록을 해 놨으니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는 암송 못 해도 요 천국의 헌법, 팔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해서는 꼭 암송을 하는데, 웬만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천국 헌법, 팔복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갈아사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민이라 여덟 복이 나오는 천국 헌법인데, 어디 암송 좀할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공중에 붕 뜨면 암기가 안 돼요. 그냥 암기해도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몸에다가 하나 하나 묶어서 암기를 하면은 암기가 쉬워요. 자첫 번째 머리 혹시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없지요? 요거 없어질 때까지는 여기다 묶어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기 두뇌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묶어주는 거예요. 머리하면은 아 영혼은 뭐 손가락에 있기보다는 여기 머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령을 여기에 묶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요거 한 구절 정도는 몇번 읽으면 암송이 가능하겠죠 처음에 써가지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머리 그러면 뭐는 연결이 돼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자 이제 땅 내려오면 뭐가 붙어 있어요? 눈이 붙어 있죠 눈에서는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걸 묶어놓으면 뭐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눈을 생각하면 여기다 애통을 꽁꽁 묶어놓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 복을 받겠다?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꼭 노랫말처럼 계속 비슷하게 반복돼서 어렵지도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눈에서 그 다음 내려온 뭐가 있어요? 코가 있는데, 콧대 높은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 콧대 낮은 사람을 겸손하다 얘기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콧대 높이는 살지 말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를 여기다 묶어놓고, 온유 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콧대 세우지 말고 코를 밑으로 숙이면 온유 한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확 숙이면 코에 뭐가 달까요? 땅, 그거 준대요. 선물로. 온유 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또 내려가면 코 밑에 뭐가 있어요? 입, 입은 뭐 하라고 써먹는 거예요? 마시고 먹는데 써먹는 거죠? 마시고 먹는 거 여기다 묶어놔요. 입에다가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뭘 먹고 싶은가 하면 의의를 먹고 싶어.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고파. 여전히 목마라.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걸로 배부를 것이다. 가장 행복하겠죠? 가장 자긍심이 뭐, 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굴은 더 찾을 것이 없으니까 가슴으로 내려가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심장이 붙어 있죠.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또 불쌍한 사람 보면은 이 심장이 정말 못 견뎌 도와주고 싶어서 긍휼한 감정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장에다가 긍휼을 묶어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군가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이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긍휼히 여기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자,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간이 있죠? 간은 무슨 장기예요? 해독의 장기야. 더러운 것을 간으로 가지고 가면 청결하게 다 씻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에다가 청결을 묶어놔요. 뭐 억지로 안 묶어도 그냥 묶어지겠죠? 한 번만 묶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욕심, 이기심, 죄악, 이것, 영적인 디톡스까지 잘해서 싹 청결하게 해독을 하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 가슴 쪽도 배 쪽도 다 했으니까 이제 손, 손에다가 이 손으로 가는 데마다 서로 등지고 있는 사람들 이리 와봐. 손 하나씩 내놔 해서 둘이 딱 포개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군가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을 중간에서 양쪽 손 하나씩 붙잡고 딱 포개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너무 등져있는 하나님과 낯사이를 또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화평케 살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디 혹시 발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 발로 열심히 다니면서 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고고장 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사단이 여전히 날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마다 핍박을 해요. 별이별 모함도 다 하고, 별이별 하여튼 시기 질투. 그렇지만 그 핍박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내 받는 핍박.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굴뚝에서 연기 비싼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해를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멸시를 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억울하지는 않아요. 뭐 내가 잘못했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런 것 하지 않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억울하게 핍박을 하는데, 한숨 짓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 조금 노력하면 암송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 자, 뭐한 번만 해도 암송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되면 백번 해보세요. 침에 걸린 사람도 됩니다. 그러면 요 여덟 가지 복이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암송하면 은 그냥 암송했다고 하는 자긍식만좀 있지. 요게 도대체 무슨 복이 들어있는지를 좀 깊이 알면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복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무슨 복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데, 천국헌법 첫 번째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알파가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오메가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으로 잠못 이루든지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든지 이건 참관이 따가는 여행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천국 계단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편안한 여행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죽으라, 죽으라 고생하는 여행길도 있죠. 근데 수십 년 지나 보니까 어떤 여행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생, 고생한 것만 기억이 남고 편하는 건 기억도 안 나.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몰라. 오하이오 쪽에서 우리 목사님 오셨죠? 제가 분명히 거기 가서 일주일 지표를 했는데 오하이오 어디도 시서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대접을, 대접을 잘 받은 것 같아. 에? 제가 여기 설악산을 대학원 때 부부, 부부, 대학원 이 동기들이 같이 에, 갔다 온 날이 있는데, 이야, 진짜. 밤 11시에 청량리에서 차를 타고 여기 내린 거 새벽 4시예요 3월달인데, 비가 구슬, 구슬을 쏟아지면서 날씨는 겨울이야. 그 추운 날 비가 오니까 또 우비를 쓰고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가고 그런데 이게 저쪽 오색약수터 쪽에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에서 대부분 잠을 자더라고요. 1, 일 2박, 일, 1박 2일로 가는데 우리는 당일치기로 간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중간에 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가자 가자 하니까 중간에중간에 나고자도 생기고 그리고 또막 가다가 낭떨어지로 한 사람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재수 좋게 파란짝이 나무에 걸렸어. 그래 가지고 막 끄집어 올려서 살아 가지고 목회 합니다. 또 팔뚝이 빠진 사람도 있고 이야 이러다가는 아무리 지쳐도 쉬지 말고 가야 된다 해 넘어진다 넘어간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퍼져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내가 산에서 살아봐서 아니까 이게 딱 찌면 치료처럼 순간적으로 깜깜해진다 해야 된다 힘들지만 막 갔어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키로수 계산해 보니까 해 떴을 때 10분이면 내려갈 정도로 이제 밑바닥까지 왔어요. 10분 거리 남겨놓고 딱해 가지는데 치료처럼 깜깜해요. 후레시가 없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후레시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 허리춤, 허리춤 잡고 10명이 따라가는데 한 사람 헛발리뎌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뒹굴고 넘어지고 깨지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두 시간 걸쳐서 왔어요. 여러분, 낮일 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멈추지 마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깜깜하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넘버 원으로 여기서 기억이 남는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 세상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못들 못쓸 병을 주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삽대질하지 말고 욥처럼 그 순간에도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 지나고 나면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핍박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뭐 질병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죄의 그 결과물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민들이 있을 거예요 우주성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는 너 이빨 아파 봤어 시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 감정 하나로 영원히 영원히 강사비 받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이 세상 여행길을 마치고 천국에 도달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절일 거라 생각하시고, 욕처럼 입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건강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행복과 인생의 원리를 꼭 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천국 헌법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일단 심령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부자지요 천국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아가 가득 차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올려 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있다 말라버릴 한낱 풀잎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내한 가운데 심령 속에 아이 나로 자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결국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빼서 다 비워 버리시고 그한 가운데 뻥 하니 비워 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비디언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손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66년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매거진에 한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골 조그만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자기 부모들과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초청해서 연극 발표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감독을 맡은 미스 럼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아이들의 특성을 잘 분석하고 역할을 하나씩 주는데 연극은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이제 태어나기 직전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날려고 그러는데 빈방 없어요. 뭐, 엄청난 대명절이기 때문에 계속 빈방 없어요. 그 다음 또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런 대목을 연극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역할을 하나씩, 요셉 역할, 마리아 역할, 뭐다 줬는데, 아홉 살 먹은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 하나가. 조금 모지라. 연극 뭐 하나를 주면은 연극을 다 망쳐버릴 것 같아. 그런데 요 감독이 아 그래도 안 주면 죄를 난 엄마는 얼마나 크리스마스가 참 힘든 명절이 될까.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여관집 마지막 주인 역할을 하나 줬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고서 빈방 없어요. 그러면은. 딱문 열고 나와서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빈방 없어요 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아, 저거는 잘하겠다. 딱 열고 빈방 없어요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잘하는 거예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명절이 다가왔고, 모든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들이 마리아 역, 요셉 역할을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또이 어린아이가 여기다 뭐 집어넣고 이렇게 애기 뱐 것처럼 배는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연기를 잘하니 금방 애기가 쏟아져 나올 것처럼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할 때마다 또 요새 번또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하고 그래도 또 두드리고 그러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윌리 차례가 됐습니다. 빈방 없어요.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윌리가 딱 문을 열고 나왔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했대니까. 빈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연극 이상해지니까 뒤에서 "야, 빈방 없다고 그래, 빈방 없다고 그래, 그래도 계속 서 있는 거야." 이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 아이를 그냥... 이옷 붙잡고서는 막 그냥 끌고 나왔어.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손을 뿌리치고 나가가지고, 빈방 없어요. 그때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어깨를 푹 떨어뜨리고 돌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윌리는? 뒤로 나가면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막 무대 한가운데로 달려가면서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다른 방은 없지만 내가 자는 방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연극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그냥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그래가지고 연극이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그날 연극은 중단이 됐지만 일평생 가장 감동적인 연극을 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빈 공간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 있는 방을 내놓으면서라도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누구에게나 빈 공간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 1헌법은 그렇게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죄를 완전히 비우고, 여기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이 심령이 비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 땅에서는 지능 좀 떨어진 아이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사는 아이언 모르지만은 천국은 그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여전히, 여전히 빈방 있느냐?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문 활짝 열고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이 이미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하고, 찍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명목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오늘 내 마음 비워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내 주변은 천국화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성희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이분의 가정은 지옥입니다. 남편과 너무 안 맞아요. 벌써 그냥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서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남남입니다. 방을 같이 안 써요. 남보다 더 보대. 얼마나 속을 끓는지 심장이나 망가져서 심한 부정맥으로 10여 년 이상 고생을 합니다. 혈압에, 당뇨병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환자가 됐으니, 뭐, 물리적으로도 지옥이에요, 사는 것이. 그런데, 니 백최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날,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강하게 들으면서 아멘 하고 차를 피워놓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셔주시는데 이분 간증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11월 말이었습니다. 3일 전에 비가 왔어요. 낙엽은 냉랭한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여기서 툭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막온 몸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밑에서 훈김이 올라오나 기도하다 말고 낙엽을 만졌는데 냉랭해요. 그런데. 가슴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검사를 했더니 10여 년 이상 부정맥으로 고생을 했는데 부정맥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혈압도 약을 끊고 정상, 혈당도 약을 끊고 정상. 그런데 심장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탁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전에는 남편 이름만 속자 떠올려줘도. 막 고개를 흔들었대. 생각 속에서도 나타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내려오는데 남편이 떠올려지더래. 그런데, 야나 하나가 딱 마음을 비우고 죽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못난 나를 아직도 호적책에 자기 부인이라고 이름 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무슨 용서가 아니고 그냥 이름 지워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그 뒤로 3개월 뒤에 제가 부산 37개 교회 연합으로 연합 집회를 할 때였는데, 이분이 거기를 참석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 집을 딱 들어가자마자 부정맥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부정맥이요? 아, 내가 부정맥 앓고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없어요. 그 뒤로 깨끗합니다. 그 다음, 남편은요? 하고 물어보기는 조금 쑥스러워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백투에 갔다 온 뒤로 얼마나 인고 부부가 됐는지 그 친구 부부들이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그주 지표에 그 친구들 다섯 쌍이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천국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천국의 첫 번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헌법은 여기 눈, 눈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냥 찔끔찔끔도 아니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겠느냐. 그런데 여기 전봇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기 얼굴에 묻은 검댕이가 더 약하게 보여요? 세게 보여요? 더 환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빛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 그런데 십자가 가로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환하게 보이면서 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게 눈물, 정말 통곡의 눈물,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때 이사야 1장 18절의 약속이 우리 마음 속에 밀려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험한 삶을 살았구나 그 회개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일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엄마는 사랑하지만 얘 예, 요대로 두면은 바늘 도둑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소 도둑이 될까봐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아이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맞으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욕도 해가면서 어떤 애는 얼굴에 침도 뱉는 애도 봤어요. 그러고 집 나가버린 애도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맞으면 맞을수록 엄마 치마 폭 속으로 달려들면서,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떤 자식이 더 예쁠까요? 맞았는데도 켜 엉겨 붙는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번, 마음은 원인으로도 이 몸이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여덟 번째 일어나서 여전히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 괜찮다 지금부터만 다시 해라 위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뭔가 아픔이 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깨닫게 하는 순간 변명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백투에덴에서 배우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을 배웁니다. 그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홍천 휴게소도 가기 전에 벗어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무슨 고기를 안 먹는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 순간 예수님 쪽으로 향하여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결심합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애통의 눈물과 함께 다시 주님 품에 안기면서. 가장 큰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오프달 말라지 요 저널 1981년도 논문을 보면 그 회계의 눈물 감정 진심까지 섞였을 때 나오는 그 눈물은 양파 깔때 눈물과는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는 아주 굉장한 단백질들이 흘러 나오는데 양파 깔때 나오는 눈물보다도 단백질이 24%가더 많이 들어 있어요. 무슨 단백질인가 하고 보니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막 덩어리져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과 스트레스가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과 함께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압이 올라가서 어떤 때는 그냥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은 마치 압력밥솥이 열이 올라갈 때 옛날에 터진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터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압력밥솥 꼭지 딱 누르면은 차면서 수중기와 함께 압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뇌의 압이 차서 돌아버릴 것 같을 때그 압을 빼주는 게 눈물 콧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울면 삽니다. 울지 않고 꾹 참으면서 괜찮은 척하면 어느 날 돌아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잘못했다 생각되는 그 순간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책감, 스트레스, 홀몬, 눈물로 다 빠져나가 십자가로 용서받았을 때, 그때 그빈 가슴 속에 신선한 치료의 성령이 들어오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막막 박리현상이 진행이 돼서 오른쪽 눈이 요만큼 뜨면 안 보여요. 감으면 요만큼 빨간 구름이 떠 있어요. 1년을 버텼습니다. 뭐, 가다 보면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뭐, 병원 갈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현미밥 먹고 잘 해도 커져요. 그래서 안과 병원에 가서 특진을 받았더니 망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이저로 찢어서 떨어진 건할수 없고 더 찢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서 날짜를 잡아주고 약을 한 보따리 주길래 정신 이 바짝 들었어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이걸 영원히 고정시키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서 보이는 쓰레기통에다 약 집어넣고 이거 현미밥 먹는 정도 가지고 는안 되는구나. 무슨 맑은 공기 마시는 정도가 좀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내려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흙으로 만드신 분이 이까지 그눈 조금 다시 못 만들어 주십니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었어요. 믿어 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인데,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않은 죄가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무뿌리 붙잡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다 내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라도 지은 죄 있으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떠올려질 때마다 썼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500개. 이야, 꽤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뭐 수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하게 보입니다. 이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애통의 눈물을 흘리려고 흘리는 게 아니라 강줄기처럼 두 눈에서 나오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두눈 구멍 가지고는 안 돼요 콧구멍으로 입으로 토해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죄가 탁 쏟아져 나가는 그 순간 빈 가슴 속에 뭐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는 아니어도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결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만2천볼트 정도 되는 전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놀랍게 기적처럼 치료되는 걸 봤는데 저도 그 순간 막막 박리가 싹 치료가 돼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이 마음 속에 있는 마지막 찌꺼기들 애통의 눈물로 다 흘러내버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제 콧대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숙이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코를 땅이 닿을 때까지 됐더니 그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자, 그런데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얘기는 여기 별로 배움이 없는 유치원생이 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일까요? 정말 많이 배웠는데도 그 사람이 다 발표할 때까지 다 들어주면서,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더 진짜 겸손인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겁나 가지고 고개 숙이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자기 목숨 연명하지.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실력이 있으면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척은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속마음까지 겸손하기는 불가능해요. 자기는 굉장한 일을 해냈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아이고 뭐 제가 뭐할줄 아나요? 이건 위선입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연말에 직원 선거할 때 집사님. 내년도는 수석 집사님 한번 하시죠. 한국 사람이 10명이 10명 다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제가 뭐할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말 그대로 믿고 안 시켜주면 난리 납니다, 1년 동안. 아주 기술적으로 괴롭혀요. 속에 힘이 있는데 아닌 척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낸 사람은 죽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지. 안 알아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을지라도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 제가 한게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누가 칭찬해줘도 진짜 이거 내가 한것 아닌데, 그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성령을 달라 기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큰일 하시되, 내가 한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실 때그 땅의 주인으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 여기 심령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자기가 해놓고 꽤 많은 것을 해낸 거라고 하는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만 뭐 제가 한게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뭐합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사람은 영물이라 다 알아요, 몰라요? 겸손한 자기도 다 압니다. 진짜 겸손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한것 하나 없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준 일들 다 이루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코가 땅에 달 정도로 겸손한 생활을 하다가, 그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입으로는 뭔가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뭘 먹고 싶어서 막 배가 고플까? 명예, 권력, 뭐 이런 것 말고, 그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의의를 더 먹고 싶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진짜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배가 부르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자를 보면은 오를 의자가 위에는 어린 양, 양자가 있고, 그 밑에 나 아자가 써 있어요.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의를 먼저 먹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덤으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의 의, 의, 의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인가?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고프고 그 생명수 먹는 것으로 목마른 자 마셔도 마셔도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i am still hungry for the bread of life and the word 생명의 떡을 먹고 먹고 말씀을 먹고 먹는데 막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어. 진짜 배부름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경험을 했어요. 시독한 무실론자로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실론자로 살아가면서 교회 몇번 가기는 갔는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술을 잔뜩 먹고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딨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참 못난 마음을 가진 제가 대학 2학년 때이 말씀을 딱 펼쳤는데 다른 책은 그래도 제가 잘 보는데 30분이 되기 전에 틀림없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어닿지 않는지. 그러나 제가 성경책을 펼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이 세계 문학 전집을 읽는데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단어가 소설책에 나오는 거예요. 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뒤를 읽어봐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카인의 후예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면 카인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아,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문학도 이해를 못하는 바보가 되는구나. 이건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네. 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막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왜 짤랬는데 막 계속 왜,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 옆에서 안 풀어지면 저는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아, 이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쉽게 소설처럼 풀어서 주석을 달아놓은 예언의 신을 딱 펼쳤더니 제가 요건 뭐야 그러면 딱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만화책보다 더 재미있게 읽는데 3개월 동안 하루에 두세 시간 자는 거 말고는 하루 종일 3개월을 보면서 야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마셔도 마셔도 더, 더 마시고 싶고. 이 말씀이 참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바, 흰머리가 50% 이상이었는데,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싹 바뀌지. 네? 제 친구들보다 10살이 더 먹어 보일 정도로 고등학교 때 폭상 늙었어요. 근데 막, 지금은, 제 친구들보다 10살이 덜 먹어보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 정도로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먹어도 먹어도 물리질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전 지금도 밤을 꼬박 셀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도 지나고 하다 보면 새벽 5시야.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 주의할 게 있는데,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달콤한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너, 요렇게 하면 안 돼. 아, 그건 안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걸 같이 먹어야 돼. 달콤한 보음만 먹지 마시고, 또, 이 구약의 딱딱한 율법과 계명도 다 필요해서 준 것이니까 통째로다 한 구절로 빼놓지 말고 다 먹어서 행복할 때, 편안한 길목을 걸어갈 때든지 질병으로 고통 당할 때든지 언제나 평범하고 평안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영적인 떡을 육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는 육적인 음식으로 바꿔서 좀 해석을 해봅니다. 이 밥을 먹을 때는 속에 있는 달콤한 것만 먹지 마시고 쌀론도 먹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 껍질도 먹고 거칠거칠해도 알고 보니 다 우리들의 혈당을 조절해주고 여러가지 독소 흡착해서 버려주고 그래서 이 거친 섬유, 섬유소가 이제는 육대 영양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갔다가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참이거 쓸데없는 거 벗겨서 먹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이나 육적인 음식이나 통째로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는 일이 달라 그럴 때에 이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이 심장 따뜻한 심장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살아,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그 긍휼 정말 누군가를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명을 합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공명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울 때그 예수님이 다 나를 자격 없지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치료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두 가지 에너지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창조하다. 하나는 아사,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만들다라는 말로 우리말은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걸 만들었잖아요? 이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만들어, 뭐예요? 아사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가지시고, 해달별을 만들어서 아사를 썼고,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으니까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불어넣어주셨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물론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어주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됐는데, 자,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에너지의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고 하는 물질에 쪼개보면 은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DNA, 핵산, 유전자도 쪼개비면 똑같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똑같은데 에너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사람은 그냥 물질덩어리가 아닙니다 자 이 플라스틱에다가 아사라고 하는 에너지,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 나무 떼면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플라스틱에다가 딱 주입시키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쭈글쭈글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의 신비로운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열치료하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여기서 열치료. 아, 반응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유전자 펼쳐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아사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사 차원의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열 에너지는 플라스틱이 반응을 보이지만 바라 차원의 에너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에너지로 플라스틱아 난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고 사랑하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는 열 에너지에도 반응을 보이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바라 차원의 사랑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 아주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을 보이면서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최고의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고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눠줘라. 이걸 극률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눠주면 새로운 에너지를 너를 극률히 감싸줄게. 낡은 사랑 에너지 가지고 살아, 살아가지 마시고, 이 사랑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로 부어주면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질병들까지 다시 치료된다 그랬어요 10편 41편 1절부터 보면 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연약한 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표시나이다. 불쌍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에 사랑이신 분이 따끔따끔한 사랑을 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천국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에 병상에서 저를 붙으시고 병중에서 그 자리를 고쳐 펼쳐 주시는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을 펼치면 사랑이 돌고 돌아 새로운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 김시봉 선생님이 최장이 타파열에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인공 췌장기 그 30년 전에 달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실수로 한번 뗐더니 혈당이 500, 800까지 올라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지금도 어떻게 그 인공 췌장기를 4년 동안 달았던 분이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걸 떼버리고도 혈당이 그대로 유지될까? 현미밥 차원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똑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요걸 느끼는 순간, 원장실을 찾아와서, 원장님, 이야, 정말 이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 비를 두 사람 몫을 낼 테니까, 한 사람은 저를 위해서 계산해 주시고, 한 사람은 원장님이 보실 때에 여기 오면 너무너무 좋을 사람인데 형편이 안 돼서 오지 못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명씩 걸댈 테니까 그 사람을 꼭좀 치료해 주는데 사용해 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30년 했어도. 적어도 제 기억에 1년 이상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랑을 베풀었더니 아사의 에너지, 찜질 에너지 정도가 아니고, 바라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기적적으로 최장을 다시 만들어 주셨든지, 뭐 했으니까 인슐린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헌법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해독의 장기, 간이 있는데, 육적인 디톡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디톡스까지 하셔서 이미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들어온 독소를 다 청소하고, 마음까지 청결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보이겠다. 치료자가 보일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처음 봐도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은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은 영물이라큰방 압니다. 우리 홍 목사님 이번에 정말 처음 봤는데 밥 먹을 때몇 마디 서로 나누면서 뭔가 탁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던 독소 다 정결하게 청소해 버리면 성결하신 하나님과 파장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왕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금방 친구하자고 온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거든요. 마음이 통하거든요.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영적인 원리, 육적인 원리, 뛰어넘어 증명이 가능한 과학적인 원리까지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딱 떨어지면 이건 진리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통하는 법칙은 많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까지 통하는 그 어떤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한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소를 청소하는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가 코로, 입으로 음식과 공기와 물과 함께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오는데 그 독소가 들어있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해독의 장기로 일단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1분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저 500ml 물로 2L면은 얼마예요? 4병이 네 걸러지는 겁니다. 1분의 4병. 네 그렇게 걸러주니까 이독소많은 세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독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일단 수용성 독소는 그냥 빠져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용성 독소가 모든 병을 만들어요. 뭐 세균, 세균이 맞는 독소, 뭐 농약,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사실은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1단계 해독의 내용은 기름뽀따리에 쌓여서 그냥 뒤 범벅이 된 것을 기름뽀따리 풀어서 물에 동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는 것을 1단계 해독이라고 그러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토크롬 p 4 5 0계열의 패밀리입니다. 효소들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요 영양소를 먹어줘야만 가능한다는 겁니다. 1단계 해독이 끝났으면 기름보다리 부스럭 부스럭 풀고 독소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잘못하다가 빚독 스 잘못하다가 요 활성산소로 병이더 생긴다라고 의학교과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얘들을 잡아먹는 항산화제가 되는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요거 신경 안 쓰면서 무대포로 물만 마시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병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수용성 독소를 2단계 해독으로 진행이 되는데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물 흐르는 데까지만 끌고 가면은 피 타고 림프관 타고 땀구멍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1단계 해독은 진행이 돼서 풀어져서 혈관을 타고 도는데 아직 나가지 않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 독소가 머리로 떠돌아다니면 디톡스 안할 때보다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여기 독소가 있는데 뜯어내면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위장에 독소가 있는 사람들은 메스껍고 토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도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하다가 사람 잡네? 치료 잘 되는 사람인데 중간에 요가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만 보고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래서 이 단계 해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물에 녹는 독소가 됐으니까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포승줄로 묶어서 끌어다가 이것을 이제 배출하면 끝나는 것인데 소변으로 버릴 수 있고 땀으로 버릴 수 있고 입김으로 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버려주면은. 디톡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을 1 9 4 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자세히 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영양 쪽으로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메커니즘에서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려면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될까?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고 질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비타민 B 복합체,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효소가 만들어지고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이 지용성 독소를 풀어 줄때 도와주는 여러 영양소들이 친구로 있어야 되고 또 활성 산소가 나오니까 항산화제가 있어야 돼요.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친구가 있어야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포승줄 묶는 포함 영양소, 끌고 같이 가주는 동행하는 친구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썰파,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식사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면서 결국은 질병까지 가는 거예요. 백투에덴에서는 이런 영양소들을 다 갖춘 것을 먹으면서 이 디톡스가 진행이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청결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보이고, 아, 하나님,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이대로 갈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걸어가면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 나이 들면서 황반면성이 굉장히 많이 와요. 딱 봤을 때, 이 어, 막막에 시신경들이 햇볕에너지를 신경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인데 이때 황반에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맺히지 않아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찬순 씨가 70대 중반인데 이미 잘 보이질 않아요 햇볕이 햇볕 흔한데서 밖에서만 이렇게 보이고 아예잘 살펴가십시오 네 실내에 들어오면안 보이는 거예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그런데 이 원리대로 백투에덴의 디톡스를 진행하면서 이보다 더 캄캄한 저쪽 건물이 있을 때 실내에서도 글씨가 보일 정도로 황반변성이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일곱 번째 복은 이제 손으로 서로 등지고 있는 사람 손잡아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자, 서로 누군가를 가기만 하면 등지게 쌈붙이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만 오면 싸움이 벌어져.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사람만 오면 어떻게 등진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15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한 능력과 에너지를 가진 분인데, 진짜 용호상박이라고 하면 맞아요. 평범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완전 반대야. 사사건건 반대야.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저 사람 얼마나 못됐는지 저한테 여러 시간을 얘기를 해요. 전 이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됐는데, 교회를 뭘로 나오나? 이미 지옥 가는 건 정해진 사람 같은데.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와서 이분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막몇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간이 아니야. 아, 그 소리를 들었더니, 안 그런 척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전 얼굴 표정 감추기가 힘든 타입입니다. 금방 드러나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은혜의 기간인데, 어떤 사람이라도 아직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장점이 있을 텐데, 장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그런 척할 수는 없는 거고,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을 텐데, 장점이 좀 보이게 좀 도와주세요.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 다. 뒤집어 보니까 다 단점이 장점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만날 때는 이 사람의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내가 볼때 진짜 장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참 좋지 않느냐. 뭐, 다른 거 있겠지만, 이런 면은 좋지 않느냐. 이 사람 만나서는, 아, 이 사람 이런 면은 좀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좋은 점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열정이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몇천만 원 하면, 이 사람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전셋집과 빼가지고도 똑같이 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네? 뭐,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일을 했더니 경쟁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같은 일 하니까 정이 또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참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커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 어떤 길일까? 핍박받는 길을 가면 그게 지름길이라 생각하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심없이 하면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옵니다. 그건, 그건 사단이 그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에덴 병원을 질 때는 인터넷에 150억 들여서 공사하는 건물인데 인터넷에 양일권이가 공사비 일부 꿀꺽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집을 하나 사놨다. 그게 뭐 근처에 갈 만한 어떤 구조적인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몰라요. 이건 천재, 천재라도 해먹을 수 없는 구조로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압니다. 아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피식 웃더라고. 근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쫓아가서 한바탕 할까? 아니면 인터넷에 이러이러이러하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핍박은 "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인터넷에 한 글자도 올리질 않았어요. "야, 근데 무서워요. 그 뒤로 20년이 지나서 미국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옛날에 인터넷 본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건 말건 그 사람들이 심판자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면 상관 없습니다. 그거 다 변명하려면 변명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밀려오는 오해 또 여러 가지 핍박 있어도 틀림없이 이건 천국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해 주셔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말씀 먹었으면 나눠주러 나가는 게 영적인 운동이듯이 육적으로 음식 먹었으면 요거 쓰는 게 육적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천국 헌법 여덟 가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매치시키면서 실천해 나가시고 영적으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저 천국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